영원한 어둠의 세계. 이것은 세상 끝으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온 황제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향하는 이야기이다. 그는 어떻게 되돌아갈지도 모른 채 자신이 이끄는 암소 무리만을 앞세우고 그저 앞으로 향했다. 그들 모두가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발을 내딛자 발밑에서 무언가 돌 같은 것이 밟혔다. 그때 어둠 속에서 어떤 말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. 이곳에서 돌을 가져가면 후회하게 될 거요. 하지만 가져가지 않아도 후회하게 되죠. 그러자 그중 누군가는 생각했다. 후회할 거라고 하는데 가져갈 필요 없지. 그러자 다른 이도 생각했다. 난 한 개라도 가지고 갈 거야. 그들은 저 어둠의 세계에서 돌아온 다음 자신이 가지고 나온 것이 보물이란 것을 깨달았다. 그러자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후회하기 시작했고 가져온 이들도 더 많이 가져오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.